어휴, 세상에. 저기 다 뭐야? 저기 다. 와, 차가 몇 대야? 와, 이게 다 얼마칩니까? 이거 다 순양 자동차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저거 10대 받아갔다 그러더라고. 안녕하세요, 워카키마뉴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아주 놀라운 곳이에요. 순양 자동차가 발표되던 그곳. 여기서 이제 막 송중기가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세팅하면서 아, 차다시일은 이런. 그 장소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대한민국 올해의 자동차를 뽑기 위해서죠. 대한민국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에서 뽑는 올해의 자동차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제가 온 이유는요, 저도 여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기 때문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 김한용의 모카 김한용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여기 자동차 전문기자협회의 일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차들 이렇게 한 표씩 행사해서 이 많은 기자들이 다 선정한 자동차입니다. 여러 부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의 전기 세단 부문 어떤 차가 받았을까? 바로 기차 i7이 받았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한 자동차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이 정도 급의 전기차는 없었어요. 생각해봐, 뭐 있어? 테슬라? 테슬라는 아니죠. EQS? 아, 물론 좋은 차예요. 그렇지만 EQS라는 자동차는 전기차의 끝판왕이잖아요. 이게 전기차의 끝판왕이지 전체 자동차의 끝판왕은 아니지. 근데 이거 i7은 BMW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자동차를 전기차화 시킨 겁니다. 저희가 지금 다시 보여드려도 아,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지. 이거 아닙니까? 럭셔리라는 건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EQS? EQS를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아, 죄송하고요. EQS는 EQS대로 좋은 차입니다. 좋은 차인데 적어도 이런 럭셔리 자동차의 영역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의 내연기관 세단은 어떤 차가 차지했을까? 사실 이 부문만 봐도 살짝 과도기라는 게 느껴져요. 올해의 세단 그리고 올해의 내연기관 세단을 분리해서 선정한다는 거죠. 올해의 세단이면 세단이지 올해의 전기 세단, 올해의 내연기관 세단 뭐 이렇게 분류가 막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큰 과도기에 있다는 거죠. 내연기관을 분리해서 선정하지 않으면 전기차로 싹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내연기관을 분리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연기관만 싹쓸이하고 전기차는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둘 다 뽑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의 내연기관 세단이라는 분류가 생겼는데요. 올해의 내연기관 세단 어떤 차가 수상이 됐을까? 현대 그랜저죠. 당연히 현대 그랜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랜저가 가진 상징성이 워낙이 뛰어나요. 워낙이 놀라운 자동차고, 사실 산업에서 볼 때도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이 산업적인 가치로서도 이번 그랜저 아주 엄청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랜저는 나올 때마다 올해의 차를 수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로 지금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이 바뀌다 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랜저를 좋아했지? 라면서 아마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물론 최고의 자동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름만으로도 명실상부 가장 의미 있는 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의 전기 SUV는 어떤 차가 받았을까요? 폭스바겐 ID.4입니다. 와, 아니 모트라인에서 이 차 올해의 차로 뽑았다고 해서 안티도 생기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거기서 내세웠던 거 드럼 브레이크. 네, 아, 드럼 브레이크 논쟁에 저는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안타깝지만 드럼 브레이크는 그냥 대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드럼 브레이크로 전부 다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도 드럼 브레이크를 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올해의 퍼포먼스 차 어떤 차가 수상하게 됐을까? 잠깐만, 이거 우리 차잖아. 아니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차하고 색깔도 똑같고, 아마 저희가 이 파란색 EV6를 타면서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파란색 EV6를 타는 것 같아요. 모카가 뽑았으면 뭐 있겠지 라면서 아마 이 차를 선택하신... 아니죠? 그래, 아닌 걸로. 올해의 하이브리드 SUV 부문 어떤 차가 수상했을까? 당연히 이 차가 수상했습니다. 르노 코리아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입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 뭔가 좀 이름이 특이하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이 모터가 두 개가 달려 있어서요, 항시 이런 모터의 힘으로 주행할 수 있는 아주 다이내믹한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 되신다면 한번 꼭 시승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기존까지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라면 약간 모터는 어시스트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이 차는 운행해보면 뭔가 전기차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독특한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이 차가 올해의 하이브리드 SUV로 손꼽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차입니다. 올해의 내연기관 SUV 어떤 차가 수상하게 됐을까요? 바로 이 차죠. 쌍용 토레스. 쌍용 토레스 같은 자동차는 정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수렁에 있던 그 어려운 쌍용차를 차 한 대가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자동차였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자꾸 말을 더듬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뭐가 보여서 그래요. 아니 쌍용은 이게 안 보이시나? 저는 이게 너무 보여가지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차입니다. 정말 쌍용을 먹여 살리는, 정말 쌍용의 1등 공신, 지금까지 쌍용이 만들었던 그 어떤 자동차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자동차. 지금 한 달에 5,400대가 팔린다고 해요. 한 달에 5,400대 팔리는 쌍용차가 어딨어? 이 차를 시작으로 해서 KR10이라든지 토레스 전기차라든지 이런 차가 줄줄이 나오면서 쌍용이 이제는 자동차 브랜드로서 현대, 기아, 쌍용, 제네시스 이런 순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살짝 해보게 됩니다. 그 기대의 한 중심에 있는 이 쌍용 토레스, 올해의 차가 당연히 될 만하죠. KG도 아마 이 차였기 때문에 쌍용에 투자를 하려고 결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올해의 디자인상입니다. 올해의 디자인상은 어떤 차가 받았을까요? 포드 브롱코입니다. 포드 브롱코는 잠깐만, 이게 올해의 디자인상을 받을 만해? 약간 좀 SUV일 뿐이잖아. 그냥 뭐 지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브롱코는 포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자동차보다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왜냐하면 포드는 이런 형태의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지프 같은 자동차는 역사를 계속 이어온 거예요. 형태가 그냥 그대로 이어졌죠. 근데 포드 같은 경우는 그런 차가 없었습니다. 명맹이 끊겨있던 브롱코라는 자동차를 다시 끄집어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레트로 감성을 잘 입혀서 이것이 바로 전통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이 소비자한테 다시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이 차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난감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팬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별도의 옵션을 붙인다거나 뭐 천장에 뭐 여러 가지를 붙이거나 여기에 고프로를 붙이거나 라이트를 붙이거나 등등등을 할 수 있게 차를 마치 조립식처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짝을 떼버린다거나 이런 것들 당연히 가능하고요. 천장을 떼버리는 것도 가능하죠. 아 뭐 당연히 뒤쪽도 떼버릴 수 있고요. 그전에도 포드가 차를 못 만들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차가 재미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이 브롱코가 나오면서 이제는 포드가 그렇게 재미없는 브랜드가 아니고 포드가 아주 재밌는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브롱코는 올해의 디자인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7개의 차종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올해의 차, 과연 어떤 차가 받게 됐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빨리 들어가서 살펴보자.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모카 김한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회장님 뵙는다 그랬더니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막 질문 꼭 해달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KG 모빌리티를 이제 바뀌게 되면서 쌍용 토레스가 아니라 KG 토레스로 바뀌냐고. 지금 토레스는 우리가 쌍용 토레스라고 안 했으니까요. 네. 아 그 토레스라고 했을지 그냥 토레스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건 갑자기 KG 토레스라고 붙이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차들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KG 코란도 이렇게 되나요? 그걸 갖다 브랜드를 뒤에다 뭘 붙이진 않아서요. 사실 요새 추세가 앞에다가 회사 이름을 붙이는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가능하면 차량 고유 브랜드를 내세우지 회사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 케이지가 어떻다, 쌍용이 어떻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차의 고유한 헤리티지가 더 중요한 거라. 아, 시장에서 맞습니다. CI 교체가 또 빼는 게 어떤 또 막 그런 날이 있어서 이제 새로운 차가 나오면서부터 또 페이스리프트나 아니면 새 차가 나오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CI가 바뀌어서 갈 거지만 회사를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아,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강조하면 되지 뭐 회사를. 그러네요. 예, 네. 그러네요. 저희는 그런 생각. 저희가 뭐 현대자동차나 그런 것처럼 지금 글로벌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차로 승부를 해야지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브랜드로는 네. 쌍용 자동차가 더 오래됐는데 페이지가 있다고 더 잘 될 게 아니잖아요. 하긴, 우리가 그렇습니다. 벤츠라고 그러면 벤츠로 바꾸겠는데 그렇게 아니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회장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뭐 이게 자동차 자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우리
직원들이 저는 내부적으로 다 실력도 있다고 봐요. 단 그거를 약간의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맛있는 음식을 못 만드는 것 뿐이지 재료 자체가 나쁘진 않다. 아,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쌍용 주주가 또 많은가 봐요. 아, 그래요? 언제 재개되냐고 막. 아마 4월 정도. 4월? 아, 왜냐면 12월 결산을 마무리 지어서 다시 증권보다 거래소도 내면 그걸 평가로 다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따상을 기대하는. 선생님, 그 전기차에 대해서 전동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그 코란도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내연기관을 전동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일단 우리 하반기에 아마 연말쯤 전기차가 나올 거고요. 모터레스 후속 모델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지금 시작을 했으니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이 자동차 하나 좀 플랫폼 만드는데 뭐 4년 5년씩 걸린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당기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토레스 기반의 전기차 말고 넥스턴 기반 더 위에 세그먼트 위에 전기차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 그 체험회는 굉장히 좋아한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체험회를 타봤으니까. 아, 그러면은 체험회 이번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공급자 위주의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소비자 위주의 생각에서 거기다 맞춰야지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지 생각이 좋아해 주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곽재선 회장님 잠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인터뷰했고요.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스테판 드블레드 사장님 계시잖아요. 스테판 드블레드 사장님을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ice to see you. Good to see you. I just again. Saw you on YouTube. Really? Subscribe me? Maybe yes. Oh, really? I did yesterday, I think. Oh, really? Yeah. Wow. I think so. Good. 아,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상을 받으시다니. 전 사실 이 차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이 상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기존의 자동차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요. I always tell to the team that it is the best hybrid in the world. In fact, we began to work in Renault on this car. More than 12 years ago, and to see the result here. 엔지니어시잖아요. 실제로 그 플랫폼을 만들던 그 엔지니어를 여기서 뵙는 거군요. Yeah. Wow. And we put 150 patents. 150 French patents. What was very new is it is a clutchless transmission, and the EV feeling is the best in the world. When the new CEO of Renault arrived 2 years ago, Mr. Luca De Meo, he said, "This is the thing of Renault." Which is a very good car because it is both an SUV and a urban usage. 짱이라는 얘기잖아요. 업계에서 짱이다. 이쪽 세그먼트에서 그냥 짱이야. 여기 덤빌 차가 없어.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We should sell more. We should sell more. I drive this car before. I was very impressed. It feel like EV car. Yeah, and without the cable to charge.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괜찮네. 아니 꽂으면 되잖아. 아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거 왜 안 만들어? In fact, it is something very interesting. Your question. Because this technology is designed to put plug-in hybrid and in France, in Europe, we have this kind of engine with plug-in. Just bigger battery and the plug. It's easy to transform. 근데 왜 한국에 안 갖고 오는 거예요? 한국 무시합니까 지금? Because two reasons. It is very expensive and the market share is small. But it is a very good solution, especially for Korea where you do small distance. 그런데 이번 달에 아주 희한한 차가 나오던데요. QM6 Quest? 아니 뭐지? 시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차입니까? 그러면 시트값만큼 깎아준다는 건가요? We will launch two versions. We will renew the lineup of QM6 in which we will change a little bit the design and the equipment of QM6 and as well we will launch a specific version which is a QM6 Quest. What is this QM6 Quest? It is kind of multi-purpose vehicle. The families are not so big in Korea. Sometimes you are only two. This is why we propose this solution which is in addition to the lineup and which is completely new in fact because it's a normal car but you can store a lot of things behind. You are afraid to say van. I did not say van. Yeah. Why not? Because it's not a van.
seems like a van. It doesn't seem. It seems like a PC. Outside it is a PC. Yes. But inside you have functionalities of a van. Yes. Van이라는 말이 약간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죠? 약간 밴으로 비춰지고 싶진 않아. 외관에서나 이렇게 좀 더 패밀리 느낌이 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일단 오기 전에 질문을 몇 가지 저희 구독자님한테 한번 받아봤습니다. 올해부터 현대차가 포터나 봉고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마스터가 이제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르노 마스터가 자동 변속기로 딱 나오게 되면 이거 그냥 마켓 킬러가 될 거 아닌가? We think as well that we have some chance to do better sales of Master thanks to Kia and Hyundai who disappeared. Yeah. But it will not be big volumes. But there is a market. Yes. 그래서 자동 변속기 갖고 온다는 건가요? I have to check, but I think so. Really? I have to check. I think you are underestimate about that market. Volume. Yeah, that market. That market is very big in Korea. Okay. I will check. Yeah. Okay. You have to. Thank you. 그런 것도 있어요. 전기차는 뭐가 나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기차로 제가 뭐 검토되는 게 르노 5 진짜 예쁘던데. 그리고 시닉 일렉트릭도 굉장히 예쁘던데. You have good information. We intend to sell here some EV car from Renault. We intend to sell two cars. In this year? No. These two cars we intend to sell are not yet launched in Europe. They are still in project. It means that it will need a little bit of time. My target is end of next year for one. 일단 한 대를 내년 말에 갖고 온다고 하는데 와 세상에. It is a target. But it will be brand new car. Completely adapt for Korean market. Renault 5 could be a very good car. A car you called Scenic as well could be a very good car. Much better than Volkswagen ID.4. 알겠습니다. 진짜 역시 엔지니어 시장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솔직하시고 사실 이거 저 아까 이거 마이크를 딱 붙여드리면서 깜짝 놀란 게 여기 알핀이 있어서 알핀이 이제 우리나라에 나온다는 뜻으로 이렇게 붙여놓으신 건가? You understand what you want? 그래서 진짜 나오는 거예요? What we put here, it is the history of Renault. Because these two logos are old-fashioned ones. They are not the current one. This one is Renault, this one is Alpine. And this one is all the car we did in Korea. Samsung current Renault Group. We are in Korea with a design center.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나오냐고요. We think about that. Really? We think about that. 진짜 아니 알핀도 나온다고? 야, We think about that. 모르고 계셨어요? 부사장님이 모르고 계셨나 본데? 아 이상한데? 그러면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이에요. 르노가 이제 지리아고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그 플랫폼이 그럼 어떤 플랫폼이 들어오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차가 나오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It's the same platform than Volvo, Lincoln Co. It's a common platform which is ICE and hybrid platform, even EV platform. We are working hard with our colleagues because we put our design, take the platform, we mix everything and we do a car for Korea and for export, which will be a big D segment car, much better than the competitors. So D segment N, is that SUV? SUV. D 세그먼트 SUV고 경쟁 모델보다 더 큰 그런 자동차를 내놓겠다고 하시면 자 그럼 어떤 차지? Much better. 엄청나게 기대를 하게 또 말씀해 주시네요. 그리고 이게 플랫폼이 CMA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CMA는 작은 차잖아요. 컴팩트 플랫폼인데 이걸 그렇게 키워도 되는 건가요? It's a modular platform. With CMA you do C segment to D plus. There is different size of car. 요즘 볼보가 또 SPA 플랫폼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던데 그럼 SPA도 나오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는? We are working on as well car after this one on a new platform. 뭐 그렇군요. You may know we will launch two cars. One at the end of next year and one after. The first one will be a SUV, a traditional SUV, D-SUV, completely in the core market in Korea. And the second one will be something a little bit more bold and a little bit more like that, I mean big. But out of the box, because this one is not a standard car. It's a lot out of the box car. The second one will be more out of the box. Stylish. We can win the styling award in 진짜로, the country. 진짜로. 저도 기대합니다. 그러면 사실 지리의 투자에 대해서 또 이제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자본이 여기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럼 르노가 갑자기 중국 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경영권에도 그쪽에 또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중국에서 한국을 진출하는 도구로서 르노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르노를 통해서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I think that first day you get married you never know how long it will last
But first day of the wedding, you don't think about if it will last. You think it will last. Meaning that I am not worried. I have worked 3 years in China with very difficult companies. Geely is a very modern company. We are in a complete strategical investment. Geely is just a very good Chinese OEM, independent OEM, and we have some complementary solution. We do more small car and they do more big cars. This is why we think that for the Korean market, where big cars are everywhere, as you see here, we can have a partnership with them. 사실 뭐 지리가 다른 브랜드하고도 성공적으로 많이 파트너십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지리에서 지금 이미 사람이 투입돼 있거나 뭐 이렇진 않은 건가요? No, it is not forecasted. 아 완전히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 그 경영권이 완전히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 거군요. They are shareholder. They put money, receive money, but they don't manage at all. 아 그렇군요. Very happy that we manage because they think that we know better Korea than them.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이제 다음 차는 어떤 형태가 될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힌트를 하나 주세요. 뭔가 멋질 것 같은데. I told you it will be a DSUV, a big DSUV. It will be high-end. It will be very roomy, very good technology, hybrid. What else? For the family, meaning a lot of functionalities.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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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잔! 네. 네, 올해의 자동차, 올해의 차, 어떤 차가 뽑혔을까 궁금하셨죠? 그 결과 바로 이 차입니다. 현대 올류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진짜 올해의 차가 될 만하죠? 외관이나 이런 거 보세요. 와, 씨, 이게 우리나라 도로를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도 우리나라 도로에서 지금 간혹 보이시죠? 보다 보면은 아니, 이렇게 거창한 차가 이렇게 도로에 많아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잖아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과격하고 거기다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까지 갖고 있고 물론 대단한 자동차입니다. 대단한 자동차인데 그 디자인이나 성능뿐이 아니라 이 자동차가 가진 산업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랜저라는 그 이름값 때문에라도 이 차, 올해의 차로 뽑는데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차의 파워트레인 1.6L 터보 하이브리드는 무려 230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달리는 느낌이라든지 주행 감각이라든지 게다가 연비까지도 우수한 자동차. 그래서 거의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라서 올해의 차로 선정하는데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올해의 차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차, 올해의 차 선정하는데 정말 손색이 없는 자동차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자동차 전문기자협회에서 올해의 차를 시상했는데요. 지금 각계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잖아요. 이분들 다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